앞으로도 이렇게 쭉쭉 성장할 테니까 어디 가지 말고 밥 잘 먹으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Ready? Well. 안녕하세요, 저스피입니다. 세 번째 미니 앨범인데요. 우리 모두는 다 다른 성격을 띠고 다른 모습을 띠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모두 평등하고 똑같은 인간이다 라는 메시지를 저희 제목 눈에 담아서, 기호 눈에 담아서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녹음을 하면서 가사가 정말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녹음을 하던 중에 가사를 바꾼다 해가지고 잠시 나와서 좀 쉬었던 그런 기억이 저는 도염 씨가 가장 고생하지 않았나. 이미지 변신을 위해 염색을 이렇게 했거든요. 두피가 네. 두피가 많이 고생을 한 것 같습니다. 누가 꿀벌이었죠? 이번 앨범에 있나요? 근데 저희가 어려웠어요. 저번 앨범보다는 사실 비교적 안무가 좀 많이 아쉬워졌죠. 저는 모두가 좀 꿀벌이라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 NC가 아 근데 그렇긴 해요. 네. 전 안무들에서는 안무도 센데 이제 파트가 많아서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되게 웃으면서 노래를 할 수 있게 돼서 좀 더 그렇죠. 좀 더 편안해지지 않았나, 여유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예상을 전혀 못했던 것 같아요. 좋은 소식이 있다고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이제 좋은 곳으로 공연을 하러 가나 했었는데 상을 받는다고 하셔가지고 되게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는 앨범 활동부터 본격적이게 뭔가 팬분들이랑 많이 만난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렇게 쭉쭉 성장할 테니까 어디 가지 말고 밥 잘 먹으세요. 자, Just to be yes or no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Let's go! 1번, 이번 앨범 첫인상 솔직히 마음에 들었다? OX. 자, 뭐로 갈까요? 솔직하게 하나, 둘, 셋. 오? 오, 진짜? 오, X가 진짜? 있어요? 네. 아, 저는 너무 확 바뀐 감이 없지 않나. 네. 1번부터 5번까지 들어봤을 때 이제 기승전결이 있지만 그래도 메인은 타이틀곡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집중을 타이틀곡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너무 바뀐 감이 있지 않나. 다음 좀 솔직히 다른 멤버 파트 중 혼났던 부분이 있다. 하나, 둘, 셋. 타이틀곡 기준인가요? 그쵸? 네. 뭔가요? 뭔가요? 베인 씨랑 건우 형 파트인데 Growing, growing, one more time, I was singing. 그 부분이 듣기 좋더라고요. 불러주세요. Growing, growing, one more time, I was screaming. 자, 다음 파트. 솔직히 같이 여행 가면 어색한 멤버가 있다? 야, 솔직하게 가자. 있을 것 같다잖아. 솔직하게. 아, 좀 고민 좀 해보자. 솔직하게 단둘이야. 하나, 둘, 셋. 난 없다. 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누군지 한번. 누군지 한번 얘기해보자. 자, 오 한 사람 먼저. 아, 저는. 몇 명 다 얘기해. 몇 명이에요? 한 명인데 여행을 간다 생각했을 때 제가 뭔가 예상이 안 되는 친구가 이제 상우가. 예상이 안 되긴 해. 약간 둘이 같이 있는 그 아 물론 너무 가고 싶은데 이제 상호가 좀 어색해 할까 봐. 네, 저도 병이요. 저도 병이요. 둘이 아, 왜냐면 아, 뭔 일이 있었던 거죠. 아, 왜냐면 잘 안 맞아요. 장난이고요. 솔직히 여행으로 따지자면 저는 그 건우 형 제외하면 거의 모든 멤버랑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약간. 왜냐면 저는 되게 즉흥적이고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저는 애초에 제가 혼자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행을 가면 좀 그럴 것 같아요. JM은 괜찮을 것 같고 지민이 형도 나쁘진 않나? 전반적으로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둘이 가기는 어색하진 않고. 다음 질문 갈까요? 같이 노래방 가면 솔직히 내가 제일 잘 부른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제가 또 노래방에서 한 춤추면서 하나요? 네. 저는 또 꽃보다 남자의 OST를 와, 진짜 이거를 진짜 신나게 부를 자신 있거든요. 내 게임 실력 솔직히 멤버들 중 1등이다. 누가 5 들지 예상이 벌써 가능하네요. 자, 하나, 둘, 셋. 어? 모두냐? 그거 아니야? 잘못 쓰신 거 아니야? 저는 솔직히
그 뭐 컴퓨터 게임 말고 그냥 종합적인 뭐 게임 있잖아요. 보드 게임이 되고 뭐 그냥 게 하는 게임이 되고 그건 제가 1등이라 생각합니다. 메인 시도 1등을 하는 거 있어요. 아 맞아. 할리갈리. 아 할리갈리도 할리갈리는 절대 못 이겨요. 근데 특정 종목이긴 해요. 할리갈리의 그 버전도 여러 개인데. 네 맞아요. 하나. 돼지 찾기. 돼지 나오면 딱 치는 거. 진짜 돼지만 나오면 돼지보다 바로 쳐요. 기가 막히게 차잖아요. 돼지 나오면 바로 쳐요. 제가 족발이랑 보쌈을 좋아해가지고 돼지를 봅니다. 다음 질문. 운동 좀 했으면 좋겠다는 멤버가 있다. 하나 둘 셋. 오. 혜인씨 누구요? 아 진짜 전 지민씨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민 씨가 유산소만 했으면 좋겠어요. 제목 하나 둘 셋. 어 여기 성은 또 달라. 오. 아, 성은은 JO. 안돼 JM도 맞아. 진짜 좋은데 운동하면은 훨씬 멋있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 어깨가 넓다. 혜인 씨도 어깨가 넓은데 왜 안 해? 그거 아세요? 넓은 사람들은 안 하게 돼요. 아, 네 이미 넓었어. 그래서 밑바닥부터 올라와야 됩니다. 밑바닥부터. 알겠습니다. 네, 올림이 요즘 정말 행복한 나날들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또 활동이 끝나가는데 많이 아쉬워하시지 말고 저희가 또 이제 투어도 있고 또 다른 것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또 이제 금방 만날 거예요. 또 많이 기다려주시고 다음에는 좀 더 좋은 노래, 더 멋진 저희 저스트비로 돌아오는 그런 그룹 되겠습니다. 화이팅! 지금까지 저스트였습니다. 홍치경이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지.